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4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 대 NC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에 NC는 후반 집중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두산은 타격에 집중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재학의 부진을 고려하면 두산의 타선은 더 힘을 낼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직전 등판에 곽빈이 부진한 건 사실인데 홈 경기에선 충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본다. 두산의 문제는 역시 불펜이지만 곽빈은 이닝 소화력이 좋다. 저는 두산 승 언더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4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롯데 대 SK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비록 노게임이 선언되었지만 롯데의 기세는 상당하며 특히 전날 엘리아스를 공략해낸 건 주목해야 한다. 버거가 살아났지만 엘리아스가 무너진 상황에선 버거도 충분히 위험할 거라 보고 2인복의 투심은 SSG 상대로 잘 통하지 않겠지만 현 시점에선 타격전, 일명 드자비질로 가기 시작하면 유리한 건 후반 집중력이 뛰어난 롯데다. 저는 롯데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4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삼성 대 L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삼성은 5이닝을 패하다가 한 번의 찬스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했다. 이번 경기에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듯. 전날 이승민 상대 타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이승현 카드는 LG 상대로 상당히 통할 투수이다. 물론 켈리의 투구는 안정적이지만 현재 삼성의 타격은 위력적이고 무엇보다 현재 불펜의 우위는 확실하게 삼성이 가지고 있다. 저는 삼성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4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KT 대 한화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에서 양 팀의 불펜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 역시 불펜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양 팀의 타격과 선발을 고려하면 초중반 투수전의 후반 화력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선 전날 기어코 승리를 쟁취한 KT가 유리하다. 하나는 전날 경기에서 승리했어야 한다. 저는 KT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4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키움 대 기아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전날 경기는 KIA가 1위인 이유를 설명해준 경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고 헤이수스와 윤영철의 대결은 헤이수스가 미세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윤영철 뒤에 장현식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투수고 여기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 저는 키움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